최근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 범죄 피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은평구가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은평구 보건소 질병관리과 정수미 의학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먼저 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최근 SNS 등을 통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확산되고 지난 4월 강남구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경우처럼 무작위 마약 배포에 따른 마약 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검사는 익명으로 신속하게 마약 노출 여부를 검사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은평구를 비롯한 25개구 전체가 시행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익명 검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타인이 전달한 마약류를 모르고 섭취한 경우처럼 마약 범죄에 따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노출자에 대한 낙인 효과와 혹시라도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진단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류 익명 검사는 신분 노출 없이 가명으로 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마약 노출 여부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 마약류 피해에 대한 조기 개입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검사 후에 만일 마약류가 검출된다면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시고 10자리 접수 번호를 부여받게 되시는데 실명이 아닌 이 접수 번호로 검사가 등록됩니다. 검사는 마약류 검사 키트를 활용한 소변 검사로 20분 정도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액 무료입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신 분들은 은평병원에서 확인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 실명으로 예약을 하셔야 하시고 확인 검사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네, 은평구 주민들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좀 안내를 해주시죠. 검사를 희망하시는 모든 서울시민분들이 은평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개시일인 8월 28일부터 보건소 2층 진단검사의학실을 방문하시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351-828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 보건소 질병관리과 정수미 팀장이었습니다.